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PL셀에 근무하고 있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KPL셀은 환경을 생각하는 현대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창립된 회사로 친환경 부품을 생산하는 포렌스 그룹의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업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먼저 보시는 제품은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입니다. 일반 빌딩에서 공급되는 LNG 가스를 개질해서 추출한 수소를 가지고 건물에 필요한 전기와 온수를 공급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핵심 부품인 스택과 개질기 그리고 주요 BOP 부품들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서 이전 사양들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내구성을 크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제품은 올해 현재 인증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에 5kW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6kW, 10kW, 30kW, 50kW 제품이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제품은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버스용으로 30kW 연료전지 시스템입니다. 기존 전기로만 운행하는 배터리 방식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행거리와 충전시간에 대한 문제점을 본 제품을 적용을 함으로써 주행거리도 연장이 되고 충전시간이 짧아져서 장거리 운행하는 회사에서 사용이 용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제품은 스택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분리판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소재로 개발 중에 있으며 본 제품은 기존 분리판에 금속과 흑연 분리판이 있는데 그 분리판들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장점들만을 뽑아서 만든 제품입니다. 기존의 흑연 분리판보다는 두께가 얇고 깨짐이 없어서 모빌리티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서스 분리판의 문제점인 부식성을 크게 개선을 하여 장점이 있고 또한 가벼워서 어플리케이션에 보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기술로 저희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스택 검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